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컨텐츠가 조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사주 먼저 불러드릴게요. 1980년 2월 9일에 남자이거든요. 네, 성씨가 김씨라서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김씨. 네. 성신승이 왔습니다. 이 양반은 남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신명에서 그냥 저기 나오는 대로 네.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성신은 갖다 이어 김씨다. 이런 모르지만 경신생, 열구일생. 이 양반이 말하자면은, 여러 만인 앞에 갖다 이어 쓰라고 인기 상승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사주예요. 근데 왜 이렇게 구설이 많아? 이 사람이 구설이 많고, 지금 뭐 결혼 홍기 가지고 올해는 좀 뭐 여 말이 좀 많겠다 그래. 결혼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겠다 그러는데 이 양반 한번 갔다 온 사람인데 사주를 보면은 일찍에 여 결혼을 해서 그게 뭐 여 끝까지 가지를 못했거니와 이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구설이 따른 것이 무슨 구설이냐? 여자 구설. 그 지금 구설과 결혼을 얘기하셨는데 네. 현재 그 이 그 결혼 상대와의 구설 이런 건가요? 결혼 상대와도 구설이고 이 사람 사주를 보면 2월 9일생이래요. 2월생. 그래서 이 사람이 갖다 이 사주를 갖다 본다고 하면은 만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러 그리고 뭐 이 사람 이 저길 갖다 잠깐 갖다 본다고 하니까 빛이 나는 사람이거든.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사람인데 왜 이 빛이 갖다 이 끝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 자꾸 이 여자로들 나와 이 사람 주변에는 여자들로 인해서 구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김씨 대주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또 갖다 여 여자 때문에 또 여 구설에 논란이 좀 있겠다 이러는데 여복이 없어 이 사람은 잠시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되지 백년해로 갖다 살 수 있는 인연은 아직은 없어요. 우리 정결한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사주가 좀 박복하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고 뭐고 있으면 뭐하겠나 내 백년해로 갖다 여 연을 잘 갖다 꾸며서 나가갖고 자손을 놓고 살면서 이렇게 내 가정이라는 걸 꾸며야지 되는데 이 사람은 가정이라는 걸 꾸미는 게 갖다 그렇게 힘들어. 아까 옆전 나락으로 떨어졌지. 이 사람이 구설을 갖다 많이 탄단 말이야. 유난히도 구설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왜 그럴까? 6월 9일생. 이 사람 성격상이다. 지금 여기서 지금 딱 나온 게 성격이야. 그리고 좀 끝까지 저기를 해야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자도 실증을 자주 이제 느끼는 사주고 그래서 한 군데 정착을 못하는 사주야. 역마살도 겪고 이 사람이 역마살도 겪고 뭐 해고 어디고 다 다니고 이러는데 이 사람의 이 바람기는 46살이 돼야지 뭐 그때는 가라앉는다고 그래요. 가라앉는다 그러고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머리는 굉장히 좋고 뭐 내가 나다고 뛰어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구설이 여자로 인해서 구설이 따를까? 유난히도 구설이 갖다 많이 따르는데 이 사람은 여자로 인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상 지금 갖다 어느 누구나 좀 뭐 괜찮다 싶으면은 뭐 이렇게 그냥 구설도 많이 딸긴 딸잖아. 근데 이 사람은 뭐 연예인은 아니야. 내가 여기서 보니까 연예인은 아니에요. 연예인은 아니고 그러는데 이 사람 앞에서 많이 강단에서 쓰고 뭐 남을 갖다 기쁨을 주고 그러는 사주인데 왜 이러고 있을까? 참 안타까워. 그리고 올해 이제 이 42살 올해 해년이 이 경신생이 이렇게 썩, 이 사람 사주는 썩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지나가서 이제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올해 또 회오리 바람이 신춘년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해년이다. 그러나 뭐 본인이 중심만 똑바로 잡고 꿋꿋하게 생각한 대로 예전 같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가면 뭐 결혼이라는데 자꾸 결혼이라고 여기서는 안 나와. 재혼이면 재혼이었지. 응? 결혼이라고 소리는 안 나와요. 그러는데 어느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올해 이거를 잘 이 사람이 풀고 넘어가지 되지 않겠나. 구설도 타는 것도 내가 잘 살으면 어느 인연을 만나더라도 지금 이제 여친이 있는데 여친이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이 여친구하고 잘 이뤄 나가고 하려면 구설이 없어야지 돼. 근데 이 구설이 자꾸 그냥 많이 따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내가 감안하고 내 잘못이다 생각을 하시고 어떠한 구설이든 뭐 본인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겪어가야지 될 문제고 올해 운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좀 잘 이제 이끌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7월 달서부터는 모든 게 잠잠해지고 그다 보면은 제2의 인생 저기 인생의 보금자리를 갖다 찾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올해 42살 운이 최고로 안 좋아요. 이 사람은 21살서부터 22 이때서부터 이상하게 어디에 갔다 그냥 이름이 많이 날렸다고 그래. 사주를 보면은 그리고 뭐 온 세계를 누비어지 되는 사주고요.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여자로 인해서 별거 아닌 거에도 자꾸 이 사람이 그 올가미에 씌워지는 것 같아. 별거 아닌 건데도.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설이 많이 이제 타고 이러는 건데 어쨌든 올로 올 신축년으로 모든 구설이 다 그냥 정리가 돼갖고 보란 듯이 뭐 새 출발 하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이 굉장히 머리도 좋은 사람이거든. 머리도 좋고 뭐 해외 나가서도 갔다 이 활동을 해야지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막 이래. 근데 연예인은 아닌 거로 나와요. 연예인은 아니야. 그만 무슨 뭐 나라에 뭐 어떠한 저기를 갖다 이 하는 이제 뭐 운동 선수라든지 말하자면은 뭐 그런 저기로 갖다 이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쪽으로 갖다 나오겠죠. 이 사람 사주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 이 꿈은 굉장히 큰데 이 꿈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이게 좀 아쉽고 그러는데 막 이 나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자리를 내가 잡아서 또 다시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얼마 안 갔다 잘 버티시고 어떠한 구슬이든 빨리빨리 크게 퍼지지 않게 불씨가 크게 퍼지면 안 되잖아. 퍼지지 않게끔 막 이 잘 뭐 본인이 마무리 잘 하셔갖고 했으면 좋겠어. 이상하게 자꾸 이 사람 올해 구설이 많아. 잠잠했다가도 그냥 그러다 보면 지나간 일까지 갔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과거까지 자꾸 들먹거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부부의 학궁의 운이 없어요. 학궁의 운이 없고 이제 43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운이 들어오고는 46 되면 걱정은 없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점사는 갔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뭐요 누구나 뭐 다 100%라고 하지만 100%는 없거든요. 네. 제 점사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작하셔갖고 내가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좀 끈기 있게 끈질기게 그냥 그대로 갖다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여론에도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내 주장만 뚜렷하고 하면은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어서가지고 성공을 뭐 안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쉽게 해서 이제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형국이거든.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일어나는 상승은 43살부터니까 어쨌든 여지껏 힘들고 막 마음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와, 이거 좋은 인연 같다. 이 만나서 보금자리 잘 꾸미시면 되겠고요. 지나간 일은 뭐 바로바로 잊어먹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그때그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괜히 찡하고 눈물이 난다.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끌어안는 배려심도 많고 그러는데 왜 여자로만 이렇게 구설이 있을까? 이 양반이 마음이 여려서 그래. 마음이 여리고 냉정하게 이제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내시고 올해는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을 끊으려고 했는데 너무 집중하는 바람에 끊지를 못했어요. 이분의 사주의 주인공은 운동선수, 이제 전 국가대표 김동성이라는 분입니다. 김동성이요?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네, 쇼트트랙 그 국가대표였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구설이 많아 여자로? 저분 너무 잘 봐주셨어요. 응? 아니 여자로 구설이 와. 그러니까는 무슨 연예인은 아니라고 그래. 근데 이렇게 뭐 각 나라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사주고 크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에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운동권에서 미흡게 보인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운동 또 저기 하고 그러니까 팬클럽들이 있어서 그런 적이도 있겠지. 근데 이 감정을 제대로 저기하지를 못해서 그랬나? 자꾸 여자로 구설이 있어. 그런 거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재혼을 준비 중이에요. 재혼 준비한다고? 네. 그래 초혼으로 안 나와 지금. 결혼 얘기를 하니까는 결혼이 아니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결혼은 결혼인데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재혼이라고 자꾸 나오잖아. 그래서 아니 왜 이거 재혼이라고 나올까 그랬더니 벌써 한번 저기 실패를 보고 여복이 없었어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마음이 여리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자를 다룰지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팬클럽들이 있어서 그런 구슬도 듣는 것도 있지만 지금 냉정하게 성격이 이 여자들을 얼른 딱 단절하게 거절을 못해. 성품이 그래서 그래. 마음이 여려서 그래. 이건 마음이 여려서 이 재혼을 준비 중인데 이 재혼은 가능할까요? 그러게 올해는 지금 나는 올해 재혼이라고 안 봐. 내년에 하는 것이 좋아. 올보다도 내년에 하고 43세 하는 것이 좋지. 올해는 그렇게 썩 저기 하지를 않아. 또 이 여론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설이 올해 많이 딴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면 다른 구설로 돼갖고 또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결혼설은 아직 얘기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둘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정을 꾸밀 거다.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그 김건모 씨도 그랬잖아.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갔다 저기를 해야지. 그렇구나. 이분이었구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네.